그냥 들려? 그냥 들려? 마이크 테스트 중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겨!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추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작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국립묘지에 현충탑을 비롯한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또 양화진 순교 묘지까지 참배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저희 자유통일당에서 구성한 선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항은 일단 이번 선대위원회에서 본부장급 이상 책을 맡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각 한 1, 2분 내외의 모두 발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방송
카메라는 저 방송 촬영은 기본적으로 그 시점까지 하고 그 이후에 논의사항은 좀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은 이런 실내 회의입니다만 오늘은 첫 회의니만큼 우리 국민 의례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참 사회를 누가 따로 보십니까? 안 보면 제가 진행을 일단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있는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석동현입니다. 이 선대위 구성 관계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공보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여권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서 여태까지의 여소야대 구조를 반드시 혁파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점을 우리 우파 진영에서 2년 내내 외쳐왔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은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수 강화의 선봉 정당이면서 보수의 가치 본질에 가장 충실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리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창출에 기여한 애국시민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승리의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과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도록 성공한 정부로 만들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무를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반드시 원내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당은 중앙선대위를 발족을 했고요. 선거대책위원회와 또 당 사무국은 총선까지 남은 2주간의 이 총선 레이스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선거법을 또 지키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거운동 방향은 나중에 모든 말씀이 끝난 뒤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비례 후보님들과 당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선대위 간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며 또한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 제가 사회를 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비례 후보 1번이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 선대위원장이시죠. 그러시고 이제 차례로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자신의 선대위 직함을 소개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황보승입니다. 먼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석동현 전 평통처장님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 전체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부재와 위기 관리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주사파까지 포함을 해서 민주연합 빅텐트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진영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보수의 빅텐트를 치지 못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태우 장예찬 후보 같은 보수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후보들이 경선까지 해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일방적으로 공천을 취소했던 것, 그리고 비례 공천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심 공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후보자들이 명단에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종섭 장관과 황상무 수석의 그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용산과 입장이 다른 것이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좌파의 프레임에 갇혀서 용산과 대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의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국민들이 우리 보수 우파들이 국민의 힘을 믿고 표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저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과 주사파와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대응했고 또 그 이겨냈고 그랬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는 마중물을 부었던 우리 자유통일당이 더욱더 힘이 내서 준비된 우리 보수의 전사 후보들이 이번에 반드시 많이 원내에 진입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결집, 그분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을 찍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외에 또 국민의힘에 실망한 대한민국 보수를 지키기 위해 실망하신 분들이 또 자유통일당에 모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통일당에서 공약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성 교수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은 제가 피할 것이고요. 자유통일당에서 반드시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자유통일당은 김중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유훈에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들의 유훈을 실천에 옮기는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자유통일당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25년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국민을 깨우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든 세월을 지내온 곳인데 이번에 국내 원내 입성은 그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전 짧은 경험이지만 광화문 세력과 합류한 것이 단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천민 취급한다라고 상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뚝 일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대한민국 전체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보수 우파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정도가 됐는데, 그러나 적어도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코자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해서 반드시 우리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자유통일당은 그래도 기독교의 기반을 둔 것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는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왕국 복음통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서 이겨야 될 것이다.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공약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현미입니다. 김학성 교수님께서 정책공약 본부장을 하시고 저는 도와서 우리 정책공약이 더욱더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책공약은 현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명료한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통일당은 진짜 우파 정당입니다. 진짜 보수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저들 범죄 정당과는 확연히 다른, 그야말로 깨끗한, 우리는 클린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 공약으로 범죄 노, 주사파 노, 생명 존중 예스, 서민 복지 예스, 이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직능 본부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사랑하는 홍수환 전 세계 챔피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능 본부장 본부직을 맡았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경주에 가서 그 신앙 간증을 하고 왔는데요. 이 권투 시합을 할 때 말입니다. 작전을 짜야 돼요. 청코나 선수나 홍코나 선수나 서로가 이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 얘들이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아주 비장하게 이 선거 투표할 때 부정선거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뭐 한참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형도 나올 수 있고, 얘네들로서는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길에 전국의 이 전광훈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의 팀이 전국의 자유마을이 있으니 불침번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우리 또다시 개표해진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자유통일당 정말 애국당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 조그마한 대책회의에서 결정되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에 이번 선대위에서 본부장 이상 직책을 맡으신 분이 서너 분이 더 계심에도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 것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준비된 지방 이 당원 협의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회의 날짜를 잡다 보니까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 우리 이종혁 의원님은 부산서 오늘 못 오셨고, 또 사무총장이신 우리 이동호 선거전략대책본부장께서도 오늘 부득이 좀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종대 장학일 두 분 본부장님도 역시 오늘 정말 많은 지금 우리 당 안팎의 조직들과 준비된 예정된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을 우리 참석하신 우리 후보님들과 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자유당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함께 참석하신 후보님들 가운데 내가 꼭 한번 이 어떤 멘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한 분 정도는 제가 기회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 후보의 신분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한 다음 방송은 여기서 화면은 여기서 일단 멈추고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임수진입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이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하느냐 아니면 자유통일 G2국가의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기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후보님들도 물심양면으로 뛰어주시고 우리 자유마을 회원님들 그리고 당원님들 진짜 10명, 20명, 100명이라도 다 전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바쳐서 이번 선거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 중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수를 안 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뭐 저희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박수는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고 생략을 합시다. 그러시고 제가 일단 요 방송 화면 끝나기 전에 마저 마무리를 하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희 자유통일당의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의 지지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이른바 진보를 가장한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외에도 뭐 조국당이라든지 또 이낙연당, 새로운 미래당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 다양한 형태로 지금 좌파 진영이 사실 그들 간에는 온도 차이가 있죠. 이 상당히 주장의 차이도 많은 가운데에서 좌파 진영은 다양한 정당이 지금 난립을 해서 지금 유권자들의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기존의 국민의힘 그렇게 하나의 당 하나의 정당으로서 이렇게 우파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선명하고 보수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자유통일당이 우리 우파 진영을 더욱 두텁게 하고 보강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이 결코 우리 우파 진영을 무슨 분열을 하거나 여기서 어떠한 그 표의 어떤 분산을 일으키겠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최근의 이 공천이랄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실망스러운 점에 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많은 우파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장에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우파 유권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끌어내는, 나오시게 하는 표심을 끌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저희 자유통일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파를 두텁게 하고 우파를 보강하며 어떤 면에서 본래의 그 가치, 보수의 가치를 앞장서 선도하는 저희 자유통일당에 많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서 방송 화면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면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